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개를 많이 키우고 있는 바로 개튜버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긴 포항인데 들어가면은 이색동물샵이기도 해가지고 다양한 생물들도 있고 이 개 종류를 거의 10종류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개가 아니라 다양한 해외에 있는 개를 수입해서 기른다고 하는데 작은 친구부터 굉장히 큰 친구까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가볼게요. 렛츠기릿. 이야 오 뭔가 조금씩 기대가 되는구만. 짜란. 안녕하십니까. 와 이야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저는 포항에서 여기 파충류샵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리 이세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개튜브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요즘에 개를 굉장히 많이 키운다고 수입해서 그런 친구들 키운다고 해서 왔는데요. 개들이 어디 있죠? 개들이 와 생물도 진짜 많다. 쉽게 안 보입니다. 이런데 안에 들어있어요. 오 아 여기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작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왔으니까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아 먼저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이따 차근차근 보여드리고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여기 있는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것도 개예요? 여기도 개들이 있어요. 오 저기 탈피 껍질이 있다. 쟤는 말동개의 탈피 껍질이고요. 어제 탈피했어요. 저기 오른쪽 구석에 있습니다. 예, 거기 오른쪽 구석이요. 보이시죠? 아, 말동개면 우리나라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개예요. 아, 우리나라 개도 키우고 있구나.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말동개 여러분들 그 붉은발 말동개라 해서 그런 친구들은 또 보호종인데 이 친구는 보호종이 아닌가 보네요. 이쁘죠? 야, 어디 갔어? 사라졌구만. 저기 위에 구석구석 보시면 개들이 또 추가로 더 있어요. 왼쪽에도 한번 보실래요? 예, 저기 구석에. 왼쪽에 거기 있다. 아, 여기 있네. 걔는 바티크랩이라고 합니다. 아, 이 친구는 외국종인가 봐요? 맞아요. 인도네시아에 서식하고요. 민물에서 생활을 하지만 바다에서 번식을 합니다. 이쁘죠? 우와. 굉장히 순해요. 등갑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겼다. 어이구 들어왔다. 이 친구는 그러면은 그냥 육지랑 물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인가 보네요. 맞아요. 그 또? 외에도 저기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왼쪽 구석에 있거든요. 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우선 안 보이니까 패스. 근데 크기가 작은 것부터 진짜 손보다 훨씬 큰 그런 개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여기 작은 개들이 있죠? 오 진짜? 얘는 도둑개고요. 아 도둑개. 여기 아 얘는 참개 죽은 거다. 이거는 먹이로 주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큰 개를 먹이로 주는데 바로 얘한테 줍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우와! 와! 아이언 크랩입니다. 와, 진짜 큰데?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 손잡이 부분이 있거든요. 제대로. 자, 확실히 잡았다 싶을 때 꺼내야 돼요. 어디 지금 힘주고 버티는 거예요? 우와! 우와! 미쳤다. 야, 그거 같아요. 그 정글의 법칙 보면은 그 약간 머드크랩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친구처럼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와, 여러분들 이게 손이 손가락 보이시나요? 와, 이게 물리면 진짜 다 쪼개지겠다. 엄청 크죠? 이 친구는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종류를 데리고 온 거고요. 무려 이거보다 더 커집니다. 아, 이거보다 더 커진다고요? 네, 지금 여기 오른쪽 갑장의 좌우 사이즈를 쟀을 때 9cm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친구가? 네, 다 자라면 12cm까지 클 수 있습니다. 오, 12cm면 3cm 더 커진다는 건데 와, 이거 진짜 봐도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이 친구는 그러면 민물인가요? 아니면 기수인가요? 얘는 민물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데요. 세팅을 해주실 때는 기수물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바닷가에서 번식을 또 하거든요. 와 헬스도 이거 좋아합니다. 진짜 못 잡겠다. 그 외에 여기 작은 개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아까 참개를 먹이로 준다 했었잖아요. 저쪽에 제가 참개를 줬었는데 껍질 하나만 남았죠. 아 이런 식으로 개 종류도 잡아서 먹는구나. 개가 개를 먹어요. 와 이거 못 잡겠다. 와 여러분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들춰봤는데 와 정말 큽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호주에 가는데 호주에서 머드크랩을 잡기 전에 앞서서 이 아이언 크랩을 한번 손으로 잡아봤습니다. 우와 미쳤어. 진짜 미쳤습니다. 우선 이런 친구가 있고요. 지금 종류를 지금 세 종류 봤죠? 자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번식도 직접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번식이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바티크랩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바티크랩 있잖아요. 네네네. 그 종류를 번식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을 포란한 다음에 방란까지 하고
이제 알들이 시간이 지나서 조회아가 됐어요. 어, 진짜요? 조회아까지는 됐는데 네. 이제 조회아 단계에서 아무래도 먹이도 자주 줘야 되고 물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거기서부터 좀 힘들어서 조회아 다음 단계를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조회아 단계에서 이제 메갈로파라고 하고 거기에서 메갈로파 뭐 종류마다 다르지만 몇 단계를 거치면 이제 치계가 되는데요. 그 단계가 보통 개 사이클입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없고 알에서 바로 치계로 되는 그런 육치계도 있거든요. 무튼 영상으로 조회아를 살짝 보여드리자면 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도 있네요. 얘도 아이언크랩이죠? 맞아요. 얘는 암컷이에요. 아, 암컷이구나. 그나마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먹만 해요. 그리고 여기 다른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굴 안에 있어요. 오, 있다. 오, 얘는 뭐예요? 얘는 뱀파이어 크랩 중에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아, 얘는 못 꺼내겠다. 얘는 여기 들어가가지고. 할로윈 아니면 하겐인데 나와봐야 알아요. 아. 잘 안 보여요. 대박 사건. 이거 보이시죠? 처음에 저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와. 그런데 제가 번식에 성공한 게도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오. 예, 바로 레드루비라고 합니다. 뱀파이어 크랩 중에 레드루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번식에 성공했는데 그대로 뒀어요. 지금 여기 어미개도 있고 치개들도 있습니다. 한번 돌 뒤집으면서 찾아보세요. 그럼 이 친구는 조에아에서 된 아이들인가요? 이 친구는 바로 치개입니다. 오, 그래요? 네. 아, 우리나라에 있는 그 비단계랑 비슷하구나. 맞아요. 어딨니? 숨어 있을 거예요. 어디 숨었니? 야, 애들아, 어디 갔니? 야, 아까 사육장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고 바로 여기 보면요. 와, 짜란. 와, 이 친구가 바로 치계로 되는 그런 개인데 얘는 무슨 개예요? 뱀파이어 크랩 중에 할로윈이라고 해요. 진짜 작다. 지금 여기에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어본 적은 없지만 40마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 사이즈에 40마리요? 와, 여기 지금 애플 스네일인가? 맞아요. 그 친구랑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무튼 잘 보이는 친구는 우선 이렇게 작은 개 종류입니다. 야, 그리고 다른 종류의 개인데 와, 얘는 진짜 무늬가 엄청나게 스팟점이 굉장히 많은데 얘는 이름이 혹시 뭘까요? 얘는 스포티드 펜서라고 합니다. 얘는 기수예요? 얘는 민물에 살아요. 하지만 번식은 마찬가지로 바닷물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민물에서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아직 모르겠어요. 아, 와, 이게 사육장이 되게 뭐지, 아담하고 애들이 딱 살아갈 수 있는 그 습성대로 해가지고 다 꾸며 놓으셨습니다.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여기는 이끼가 좀 많고 여기는 이게 무슨 석이죠? 이거 황호석이에요. 황호석 이거랑 해가지고 굉장히 이쁘장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혹시 어떤 친구인가요? 원래 얘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못 보여드렸어요. 얘가 바로 레드 루비입니다. 오, 이쁘다. 이게 다 큰 사이즈예요? 이게 성체예요. 와, 크기도 작고 지금 찌개발이랑 전체적인 발색이 좀 붉은빛이 있어서 레드루비인가 봐요. 맞아요. 혹시 얘는 기수인가요? 민물인가요? 민물입니다. 와, 좋다. 이런 거 진짜 그냥 비바리움이나 이런 거 꾸며서 키울 때 굉장히 이쁘겠는데 얘도 치계로 산란하나요? 예, 치계로 태어나서 알에서 부하면 이제 바로 치계가 나오고 부모의 몸에 붙어 있다가 이제 또 살아갑니다. 흩어져서. 야, 눈도 굉장히 조금 딱 보드라지게 약간 노란빛을 띠고 굉장히 귀엽고 이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 알고 있는 뭐 크레스트 게코라든지 뭐 베일드 카멜리온이라든지 육지거북이라든지 네, 이런 블루타우스 킹크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대단한 친구가 한 마리가 숨어 있었는데 저 보자마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짜잔. 와, 포스가 장난 아닌데?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얘는 마그넘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이렇게 봐서는 솔직히 말해서 또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사이즈가 아까 아이언크랩보다 좀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더 커요. 아까 아이언이 90mm 정도가 나왔다면 이 친구는 등 갑장의 크기가 95mm가 나옵니다. 와, 5mm 차이도 또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조심조심. 와, 진짜 손 뼈 부러지겠다. 물리면 조심. 와, 조심하세요. 오, 요령이 있구만. 와, 혹시 이 친구는 어디 나라에서 왔을까요? 얘도 인도네시아에서 왔고요. 아, 인도네시아 수컷입니다. 아, 그러네요. 보통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하고 암컷은 이렇게 둥근 배 갑을 가지고 있잖아요. 와, 얘도 집게가 장난 아니네. 아이언 크랩보다는 집게가 좀 더 작아요. 근데 얘는 양옆이 둘 다 크네요. 한번 만져보실래요? 여기 한번 내려놓으시면은 여러분 잡아 볼게요. 근데 자연에서 이만한 크기를 진짜 잡으면은 못 만질 것 같은데 잘. 아우, 좋아. 개들은 이렇게 잡으면 되더라고요, 보통.
오 됐다. 와 진짜 큰 이 마그넘. 아파. 이 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 아이언 크랩이랑 힘은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이 개들이 아 뒷다리로 자꾸 찔러요. 와 이렇게 보시면 큰지 티가 잘 안 나잖아요. 네네. 제가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와 나 이만한 개 진짜 처음 보네. 개 등갑을 될 줄이야. 95mm 정도 나옵니다. 와 진짜네. 여러분들 이게 9.5cm를 뜻하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만약 인도네시아 사시는 분들은 이거 식용으로 잡아서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크네요. 제법 순해요. 아 순해요? 올릴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순해 보이긴 하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자연에서 진짜 조그만 이렇게 설치류나 이런 것들 죽은 사체들 뜯어서 먹을 것 같이 생겼습니다. 다무는 것도 느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물어봐. 어 되게 느리네. 그리고 여기는 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끝에는 어 안 물리구나. 자 그리고 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이쁜 아이라고 해서 한번 꺼내서 보여주신다고 하시네요. 우와 우와 되게 이뻐요 색깔이. 최근에 얘가 집게 하나를 끊었어요. 어 근데 얘... 재생이 됩니다. 아 탈피하면서 재생이 돼요? 맞아요. 우와. 재생이 돼요. 얘 이름 뭐예요? 얘는 블루 스파이더예요. 여기 올려볼게요. 얘는 순해요. 아 우리나라 게 아니구나. 인도네시아 살아요. 아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이쁜 개들이 왔고 그리고 굉장히 좀 온순하고 좀 얌전해서 지금 손에 올려놨는데 아무튼 이 친구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 친구는 치계로 안 나오고 방란을 하나요? 조에야? 맞아요. 해가지고? 이 친구도 조에야 메갈로파를 거쳐서 이제 치계가 됩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에 이제 민물개 중에서 비단개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비단개 좀 관심도 한번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어, 여기 보니까 저는 픽시프록이 있어요. 픽시프록 귀여워. 원래 말똥개들이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색도 가지고 있고 흰색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랏빛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더니 보랏빛 마침 여기 저 구석에 있는 애가 보랏빛을 가지고 있는 말똥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친구잖아요. 맞아요. 우와 얘 너무 이쁜데? 아까 그 친구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얘는 말똥개고요 보랏빛이 납니다. 와 이게 집게가 잘 보잖아요. 그럼 보랏빛이 굉장히 선명하고 근데 이렇게 이쁜 친구도 있는데 저도 진짜 보라색깔 정말 선명한 보라색깔의 말똥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말똥개가 색깔이 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근데 말똥개 중에서도 보호종이 있잖아요. 맞아요. 붉은발 말똥개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 친구는 사진으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붉은발 말똥개 이 사진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잡아오시면 안 됩니다. 오 이 친구 생명력 강한 편인가요? 굉장히 강합니다. 키우기도 쉽고요. 그렇군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야 지금 보셨죠? 저는 개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개를 좀 다양하게 키우고 번식까지 하고 특히나 아이언 크랩이랑 마그넘 뭐 그런 친구들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친구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머드크랩을 한번 잡아볼 건데 아마 이 영상 이후에 머드크랩이 잡는 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 보면요. 오 육지 거북이가 엄청 큽니다. 와 알다브라인 것 같은데요. 이 알다브라는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많이 커지는 육지 거북 중 하나인데 두 마리나 있습니다. 아이고야 귀여워. 그래 생각보다 빠르네요. 야 와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골리아투스 대양꽃무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오 악테온, 코카, 헤라, 마르스 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색동물샵에서 이제 분양도 하지만은 취미생활로 이렇게 다양한 개를 키우시는 파브루님을 만나뵈러 왔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씩 오셔서 구경하시고 입양하실 것도 입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아 이 친구들도 유기된 친구들인가 보다. 한눈에 알아보시네요. 그쵸 유기된 아이들 맞죠? 여기 전부 다 더 이상 못 키우신다고 하셔서 매장에, 저희 매장에서 데려가신 건 아니신데 일단은 데리고 오시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무튼 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